일병 정기를 나왔는데요. 휴가 가기 며칠 전에 진짜 전쟁인 줄 알았어. 나 게다가 최전방이란 말이야, 미친. 요즘 군대는 쉬는 시간에 다 폰만 본대요. 약간 제가 군대 있을 때 마지막 낭만의 세대였거든요. 아, 오성아, 축구하자. 이러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난 축구 진짜 존나 싫어해. 하지만 그냥 그래도 갔었어요, 처음에는요. 예. 그래도 나름 재밌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고 오면 그래도 나름 재밌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트위치 딱 켜놓고 우후, 나의 누구한테 1,000원 도네해야지? 이런 말 하면 존나 재밌어 하겠지, 쿠쿠. 딱 이렇게 딱 도네했는데 딱 도네 반응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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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저기 오락실 갈까? 이러면 또그 표정 존나 썩어가지고 저 지금 이 사람한테 도네했는데 이거 반응 좀 봐야 되거든요. 이 지랄 하겠지? 난 근데 군대에서 제일 짜증났던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가장 짜증났던 말은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나는 이 말이 난 지금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족같아. 나 진짜 그거 듣자마자 맨날 이거 확 돌아가지고 꼭지가 이게 뭔 말이야?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나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한숨 쉰 거야? 아닙니다. 표정 관리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아,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고. 씨발,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진짜. 논리를 바깥다 쳐먹었네, 진짜. 군대 막 겁나 맛있다는데? 뒤질래요, 진짜? 상병 때부터 PX를 다녀가지고 살이 쪘어요. 근데 일병 때까지 말랐어요. 점점 살이 빠졌어. 왜냐고? 밥이 존나 맛없으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도저히. 난안 그래도 급식을 싫어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급식을 존나 싫어했어.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들?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었어. 근데 군대에서는 밥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PX 갈 돈도 별로 없고, 굶다 보니까 점점 살이 빠졌어. 50kg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살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대는요, 일병이 PX 너무 많이 다니면 또 눈치 준단 말이야. 상병 정도는 돼야 좀 편하게 먹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존버했지. 그리고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군대에서, 군대 훈련 가면요, 밥 먹기 귀찮으니까 이거 봉지에다 막 쪼물쪼물하고 짜서 먹잖아. 난 그걸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나 빼고 다 먹는 거야. 그래갖고, 아씨, 내가 잘못된 건가? 난 도저히 못 먹겠는데. 난 3일 굶어도 저거 못 먹겠는 거야. 맛다시는 맛있지. 맛다시 맛있는데 누가 그렇게 먹으래. 여기서 또 한마디 해야겠는데. 햇빔 누가 만들었어, 그거? 어? 그 통조림 그거 있잖아, 햇빔. 그래, 육빔은 내가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할게. 햇빔 만든 새끼, 그거 제가 삼시세끼 햇빔 줘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취사병 중에 저랑 동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이야, 그냥. 끝이야. 난 걔가 만든 맛 먹기 싫었어. 야, 버디언은 선녀지. 버디언 개꿀맛이지. 그리고 개꿀맛인 거 하나 또 있는데, 저 진지공사 가면요, 촉촉한 도넛 주잖아. 와, 쉣. 나 그거 먹고 눈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 와, 오! 막 천국의 맛이야. 막 이러고. 아, 버디언은요, 놀라지 마세요. 양파 음료예요. 근데 맛이 바카스랑 비슷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바카스랑 맛이 비슷해. 아, 뭐 이거 말이 나온 김에 군대 월드컵이나 할까? 요즘 그런 거 있던데. 아, 듣기 싫은 말로 가자. 그러면 듣기 싫은 말로 가면 되겠다. 너 말뚝박아라. 네가 그런 짬밥이야? 아, 씨발. 개새끼들 뭐 하는 거야? 시작부터 지랄이네. 잠깐만. 잠깐만. 아, 자, 말뚝박아라는 거는 그대로 간부를 해서 군대에 계속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 완전 일 잘한다. 어? 군대 체질이야. 네가 그럴 짬밥이야? 저는요, 군대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왔어. 네가 그럴 짬밥이야. 막아 좀더 족같네요. 네. 맞아요. 이것도 진짜 군대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권유하는 거야. 그분들, 그 간부님들이 눈이 헛되지 않았어요. 예, 네, 다쿠. 오케이, 가자. 야, 이씨. 야, 이거는 너무 가불기잖아. 야, 이거 바로 말할게. 저 새끼 꿀 빨고 있네? 나꿀 빨았어, 씨발. 진짜 이거 말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중대장은 너에게 실망했다. 야, 잠깐만. 이거는 근데 약간 모아요 특수인데? 모아요 특수야. 여기 옆에 잼민이 있는데? 아. 이거 짤 제목 뭔지 아세요? 아저씨, 패좀 해보세요, 패 좀. 그거예요. 초딩들이 대놓고, 와, 군인이다, 군인이다. 이런 적 별로 없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우리 중대장님이, 저맨 처음에 봤을 때 말년 중대장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뀐 분이 완전 진짜 너무 너무 잘하셔. 진짜 적당히 유도리도 많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참군인 오셨어. 실망을 하루에 한 번씩 하세요, 진짜. 나도 중대장님한테 실망했어요.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야, 진짜. 실망 좀 그만하라고. 잠깐만. 화스트페이스. 화스트페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냥 자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라 이거야, 그냥.
급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설 작전은 야 작전은 뭐 작전이야 그냥 씨. 말 되게 이쁘게 하려고 별 지랄 다 하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작전은 씨 그냥 노가다로 오라는 거지 진짜 얘네들 표정 봐 이거 다 구라예요 어디서 사진 이렇게 찍으러 와가지고 웃어 개새끼야 이러려고 웃는 거지 좀 울고 있어 속으로는 나는 이거 비교가 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제설 작전이지 아 이거는 근데 뭐 아 일단 하정우 씨 이거 이 영화에서 연기 진짜 잘했고 이게 아마 제목이 용서받지 못할 자였나 안 보이지 이분이 이 영화 감독님인데 연기 존나 잘해 진짜 관심병사 그 자체야 연기 진짜 존나 잘해 진짜 관심병사 그 자체고 지금 미필들이 이 영화를 보면요 아 하정우 진짜 부조리가 좀 심하네 이럴 텐데 이거 갔다 온 사람들은 저런 선임이 있다고? 천사 레알 천사 이분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이런 선임이 없었어 나는 오히려 선임이 그 근무 쓰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좋았어 나 되게 심심하거든 난 말 되게 많으니까 다 알잖아 나 모차노인 거 그래서 이렇게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내가 먼저 아 저 김병장님 저 휴가 때 뭐 하셨습니까? 아 진짜 그렇습니까? 아 좋으셨겠습니까? 아 저는 휴가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 좀 있으면 또 저녁이 시 안 쓰니까 며칠 남으셨습니까? 아 저 너무 부럽습니다 아 나 저희 군대에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왔는데 좀 바보 어떡하지 말입니다 진짜 모차노 난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어리버리해서 군생활 어떡할래 이런 말도 이제 잘 안 해요 이것도 이거 뭔가 했네 씨 야 이거 왜 해가 떠 있냐 여기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그냥 이거는 단어가 아니야 그냥 음의 논낮이야 입을 다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상 이거는 고하섬 현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아 몇 시야 지금 시각 4시 30분입니다 근무 빨리 투입하셔야 됩니다 고하섬 현장님 아 이따 깨워줘 고하섬 현장님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아 이런 야 여기서 기상나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미필이야 이건 지금 불침번 얘기하는 거예요 불침번이 깨울 때 아 뭐 더 해줘? 권선배장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 그 저 누구냐 오늘 나랑 근무 누구지? 김잼민 이병입니다 아 그 잼민이 좀 먼저 깨워 아 거기 갔다가 먼저 이따 오면 안 돼? 그럼 금방 오겠습니다 5분 후 권선배장님 이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 방제사가 누구야? 햄버거님이십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게. 진짜 거짓말도 5초 만에 바로 깨워. 아, 5분 있다 깨우라고 했잖아. 5분 지났습니다. 야, 이건 끝났잖아. 이건 볼 것도 없어. 족 같으면 나보다 군대 빨리 오던가. 긴급 속보입니다.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뭐 개소리야. 저 잘 없어요. 아 저는 참고로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안 해봤어요 군대에서 5분 대기조를 안 해봤는데 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지만 사단장님? 아 사단장님 제발 진짜 부탁인데 오지 좀 마세요 진짜 오면 자꾸 치약 그거 해야 되잖아 진짜 왜 이러고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단장님이 오신단다 격려는 씨발 안 오는 게 격려야 자 참고로요 약간 사단장도 있는데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저 전역하기 한 15일 전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짜 사나이 나간대 우리 부대 사단장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사나이 나간대 씨발 진짜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취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막사를 그냥 한번 갈아 엎은 거야 그냥 나는 하지만 바로 빤스런을 했지 예 저보다 한 달 늦게 전역한 애들은 다 청소했을 거야 예 오지 마세요 사단장님 지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군대에는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어요 일병 말 상병 초 이 정도의 여자친구가 다 깨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상병 2호봉에서 깨졌어요 상병 2호봉에서 깨졌는데 잠깐만 이 새끼 머리 뭐야 이거 아 갑자기 몰입이 확 깨지네 아 국민의 피와 땀 잠깐만 나는요 모두들 이걸 예상했겠지만 난 이게 더 싫은데? 국민이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아 씨발 나도 세금 내요 저기 조규님 나도 세금 낸다고 나도 이제 내야 돼 앞으로 몇 년을 내야 돼 내가 진짜
의외로 군대에서 통보받아서 헤어지는 애보다 휴가 나가서 헤어지는 애가 더 많습니다. 군자라를 인정? 네. 국민은 진짜 나도 국민이야.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야 이거 미필이 만든 거 같은데? 요즘 바가 안 해요. 요즘 바가 하면 바로 군단장 마편 들어간다고. 이게 네 군생활이야. 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다. 자 이거 눈을 딱 가려요. 눈을 쫙 가려. 아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지? 네 저녁날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렇게 짜증나진 않은데 그거 갖다가 좋아하는 그 선임 얼굴이 짜증났어 나는. 내가 짜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임의 그 태도가 난 더 짜증났었어. 이러고 이렇게 딱 대가리에 딱 박아주고 싶은데 뭐야 뭐야 요식 대다. 이러고 그냥 말았지. 어. 아, 야 근데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요즘 내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틀이 되는 건가? 나는 폰을요 당연히 안 갖고 왔고 폰을 그 근처에 식당에다 맡기는 것도 금지를 해놨어 우리 부대는. 씨발 그걸 왜 금지해? 내가 뭐 한대? 내가 뭐 쓴대? 내가 아는 동생한테 카톡을 보냈어. 카톡이 답장이 2분 만에 와 군대 있는 애한테. 뭐야 이거 답장 어떻게 하는 거야? 형 요즘 군대에서 이거 폰 써. 어우 와우 너희들이 가장 개판이야. 이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나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라서 너만 힘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 네, 지금 이거 유격훈련 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참고로 저 두통이 있잖아요. 저 두통 있는 상태로 유격훈련 갔다 왔습니다. 내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힘든 날은 아마 없을 거야 앞으로도. 아무도 안 믿어줘 나 아픈 거. 나 죽는 줄 알았어. 김병장님 심종플루로 휴가 취소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병 정기를 나왔는데요. 휴가 가기 며칠 전에 전방에 자주포를 전부 다 포진시켜놓고 병력들 전부 다 80%인가 전방 쪽으로 포진시켜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전쟁인 줄 알았어. 나 게다가 최전방이란 말이야 미친. 바로 취소될 뻔했어. 그래갖고 그 햄버거님이 딱 나 휴가를 나갔는데 오성아 저 핸드폰 항상 휴대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들어오라고 명령할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잠깐만 야 둘번초가 설마 그거야? 그 새벽 동안 근무 두번 한다는 그것 말이에요? 야간 둔번은 근데 이건 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 근데 난 이게 더 좋같은데. 잠깐만 작업한 이선은 스스로 거수. 자 오늘 진지공사 나가야 되니까 처부에서 할 일 없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 부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 거수! 조용 거수! 저거 제일 신병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진짜 아주 의리에 넘쳐서 나가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거 있냐고요? 좋은 거는 행복아님이 좋아하십니다. 나 딱 병장이었을 때 아씨 막 옆에 손들어 뭐해 씨발 손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잘했다 이러는 거지 뭐. 난 이게 더 싫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 부대에서 없는 거였어요. 네 아 이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거는. 이 아저씨는 보니까 이거 활동복 색깔이 내가 만든 사람은 좀 너무 옛날에 만들었거나 아니면 미필이야 이거 만든 사람. 장담하는데 하나도 안 춥지. 나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는 논산훈련소 여러분. 아, 마 춥지. 야, 그래 춥지. 얘들아,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얘들아 춥지. 자, 총을 들어라. 내가 안 춥게 하는 법 가르쳐 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나. 방한체조. 하나, 둘, 셋. 방한체조. 자, 안 춥지. 춥다고? 저 방한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방한체조 좀 시키지 마세요, 조교님들. 아, 진짜. 아니 온몸에 그 장구 같은 거 다 차고 있는데 그 짤랑짤랑 거리는 거 아파요. 저 배긴다고 진짜. 자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너무 춥잖아? 발이 시려 죽겠다. 군인 스텝을 밟으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발이 이렇게 있어요. 자 군인 스텝. 자 발이 시렵다 발을 부닥쳐라. 근무지 스텝이라고 하나? 어쨌든 이거 하시면 다 안 얼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둘 다 못 고르겠는데 이건 아예 우리 부대가 없어가지고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까라면 까 이것도 잘 안 하고요. 아 쉣 욕 나오네. 한 명 어디 갔어? 아 저 부대에는 아까 말했던 저보다 두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제 마투임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그 유동병력 현황판 있지 그거를 존나 안 바꿔 진짜. 그래갖고 갑자기 모여야 될 때가 있어. 근데 항상 없어. 그 유동병력 현황판 봐봐 딱 봤는데 생활관이야. 씨발 생활관이 없어.
어떻게 찾아? 어디서 찾아 얘를? 하지만 얘는 그래도 약간 단서가 있었어. 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싸지방 아니면 전화에 있겠지. 갔는데 없어. 망한 거야. 찾아와야 돼. 얘 찾아올 때까지 그냥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 돼. 나 제발 여러분 유동병력 현아판 좀 바꿔주세요. 제발. 에. 여기가 2년 동안 네 집이다. 뭔 집이야. 내 집이 이렇게 삭막할 리가 없어. 조류독감 터져서 배 터지게 먹은 거야. 이건 개이득인데? 내가 있을 때는 딱히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뭐 딱히. 그리고 제가 약간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제일 잘 챙기는 게 뭔지 아세요? 초복, 중복, 말복. 삼계탕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한 명에 하나씩 그 0개를 하나씩 줘요. 대신 맛없을 듯? 미필 인증입니다. 이거 군대의 삼계탕은 존나 맛있어요. 진짜. 그거 그냥 닭 살이 없어도 돼. 그냥 국물만 있어도 돼. 그냥 거기다가 밥만 말아 먹어도 존나 맛있어. 또 그거 좀 얘기 좀 할까? 군대에서 맛있었던 식단? 근데 이건 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소세지 야채 볶음. 소세지 야채 볶음에 소고기 묵국에 오징어 젓갈. 말년 병장도 식당으로 부르는 무적의 식단? 나는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그 세 개가 항상 붙어서 나오잖아. 그냥 제발 떨어뜨려서 놨으면 좋겠어. 그 맛있는 게 한 식사에 세 개나 있으면 너무 사치야. 아 오성아 오늘 아침 뭐니? 그거 꼭 아침에 나오더라. 아 오성아 오늘 아침 뭐니? 예 소세지 야채볶음. 야 씨발 비켜 이 개새끼들아. 군인들은요 소세지 그 묵국만 있어도 밥 잘 먹거든요. 제발 분배 좀 해줘. 맛있는 거 세 개 다 있으면 좀 그래. 이게 더 족같은 말이지.